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은 뜨개질 패턴이 나오는 가볍고 예쁜 약간 얄쌍한 스타일의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그룬들에서 나온 쉐틀랜드 사용을 했고요. 자, 얘는 저머니에서 나왔고 여기 컬러 넘버 있고요. 80% 폴리 아크릴 그리고 20% 보울류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울 재질입니다. 20%는. 자, 그리고 100g에 170인데요. 두 탈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탈에 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7에서 8, 미리 후크를 쓸수 있는 그런, 털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9mm짜리 사용을 하겠습니다. 약간 더 신속성 있고 부드럽게 하려고 9mm짜리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위, 돗바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후크를 걸어 주세요. 자, 줄을 당겨 주시고. 자, 우리가 만드는 첫 사슬은 목도리의 넓이가 아니라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 2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줄을 걸어서 통과, 걸어서 통과, 걸어서 통과, 걸어서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사슬을 132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목도리의 길이는요, 여러분들 목에 한번 감아서 앞에서 묶어주면은 적당히 내려오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사슬을 쭉다 뜨셨으면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후크에 걸려있는 건 코가 아닙니다. 마지막 코 여기 하나, 둘. 자, 두 번째 코에 코를 넣어서 줄을 감아 빼고, 자, 줄을 감아서 통과. 자, 일반 짧은뜨기예요. 자, 다음 코에도 코 넣어서 줄을 감아 빼고, 걸어서 두줄 통과. 짧은뜨기. 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끝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네,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 한 개. 자, 이렇게 1단이 끝났고요. 항상 단을 넘어왔을 때는 사슬 한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슬 한개 하실 때는요,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사이즈가 나오도록 유의하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턴해 주세요. 돌려주시고. 자, 방금 여기 사슬 만든 게 요거죠? 요 사슬입니다. 요거는 후크에 걸려 있는 줄이고, 요게 방금 우리가 만든 사슬이고요. 바로 그 밑에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여기가 우리가 시작하는 코가 되겠습니다. 사슬에 사슬의 가장 옆에 있는. 자, 여기다가 후크를 넣으셔서, 자, 줄 감아 빼고, 자, 그대로 통과. 자, 빼뜨기입니다. 일반 빼뜨기예요. 자, 옆에 코에도, 자, 줄을 다 걸어서 후크 넣어서, 자, 감아 빼고, 자, 그대로 통과. 옆에 코도
줄 감아 빼고 그대로 통과. 자, 옆에 코도 쭉 감아 빼고 그대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2단은 이렇게 빼뜨기로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실 땐 유의하실 점은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너무 좁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후크 넣어서 감아 빼고 통과하실 때 이렇게 후크를 좀 들어서 통과하시면은 이게 너무 작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신경 쓰시면서 빼뜨기를 쭉 해서 가장 끝에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빼뜨기를 해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자, 마지막 코 마찬가지로 빼뜨기 한 개. 자, 다음 단이 3단이죠? 3단. 모든 단을 넘어갔을 때는 사슬 한 개를 해주세요. 이 사슬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편물 돌려주시고. 자, 3단을 시작하려고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쪽에 사슬이 이렇게 댕기 모양, 댕기 머리 모양이 쫙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댕기 머리 모양이 쫙 사슬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작업을 하냐면 우리는 뒤에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 댕기 사슬. 자, 이렇게 돌리시면은 여기가 뒤에. 그래서 후크가 요 뒤에 있는 댕기머리 사슬에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옆에도 이 줄. 자, 옆에도 이 줄.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3단. 자, 여기 사슬 하나 뜬 자리, 바로 옆에 자리. 여기 뒤에 댕기에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크를 넣으실 때는 자, 여기 자, 이 댕기머리와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댕기머리 사이에 후크를 꼭 지르시면은 자, 뒤에 있는 댕기사슬 두 개 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통과. 자, 일반 짧은튀기예요. 그래서 기술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또 뒤에 댕기 머리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댕기죠? 뒤에 있는 댕기에다가 옆에 코 후크 두 개 다 집어넣어서 두 줄 다 걸어서 통과, 짧은튀기. 자, 옆에 코도 자, 뒤에 있는 댕기 두 줄 다 걸어서 얘가 지금 두 줄이에요. 뭉쳐서 그런데 두 줄 다 건 거예요. 자, 짧은튀기. 또 옆에 코도 뒤에 있는 댕기 머리에 후크 걸어서 자, 짧은튀기. 자, 이렇게 짧은튀기 쭉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댕기머리를 찾아서 이렇게 꽂으시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댕기머리 앞에 사슬이 보이시죠? 요 앞에 사슬과 요 뒤에 사슬이, 여기가 뒤에 사슬이거든요. 거기 요 사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앞에 사슬 두 개,
자, 여기가 뒤에 샷을 위에 거. 자, 여기 요 사이에다가 후크를 찌르시면은, 자, 이렇게 찌르시면은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후딱후딱 뜨실 분들은, 자, 여기를 포인트를 노리세요. 여기와 이 뒤에 사슬의 중간, 이 포인트를 노려서 후크를 찌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딱 느낌도 딱 오실 거예요. 두 줄이 확 걸렸구나 그런 느낌이 팍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찌르는 거랑 이 뒤에서 이렇게 늘려고 하는 거랑은 작업 속도가 확실히 다르니까 이런 힌트를 제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끝까지, 자, 뒤에 댕기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댕기머리만 쭉 짧은뜨기를 뜨셔서 이제 가장 마지막 코. 자,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빡빡하네요. 자, 마지막 코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3단이 끝났고요. 항상 단일 넘어가실 때는 같은 간격으로 사슬 하나 그리고 턴. 자, 이제부터는 자, 2단, 3단을 계속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단부터 반복하려면 이게 빼뜨기 단이죠. 빼뜨기 단을 항상 뜨듯이 두 줄 걸어서, 자, 이렇게. 자, 빼뜨기 단을 한 번 더 하시고, 또 사슬 하나 쭉 가서, 끝에서 사슬 하나 턴 하시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앞에 댕기, 뒤에 댕기를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뒤에 댕기에만 걸어서 쭉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2단, 3단을 반복하셔서 총 16단 혹은 17단, 16에서 18단 사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16단 정도 뜨시면요, 굉장히 얄쌍한 녀석이 나오고요. 넓이가 좀 계속 이제 뜨시면은 더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작업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넓이, 목도리의 넓이만큼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16단에서 18단 사이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뜨고 나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단을 반복해서 원하시는 넓이만큼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코 이렇게 뜨고 나시면은, 자, 줄을 한번 감아서 당겨서 빼주세요. 그리고 줄을 끊어주세요. 저는 미리 잘라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얄쌍한 느낌의 넓이가 마음에 들어서 16단에서 총 16단입니다. 총 16단에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11cm 나오네요. 11cm 정도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자, 목도리가 완성됐으니 이제 끝부분.
앞부분에 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27cm 세 줄이에요. 실을 잘라서 자 27cm짜리 세 개의 줄을 겹쳐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잡으실 때는 줄이 안 꼬이게 잡으셔야지 예쁘게 달리고요. 자, 여기 끝에 줄을 길이를 맞춰주시고, 자, 끝에 잡으시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웬만하면은 줄이 꼬이지 않게 잘 예쁘게 잡아주시는 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고리가 생기도록. 자, 그리고 목도리는 이렇게 놓으세요. 옆으로. 자, 여기 맨 끝에 공간부터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 후크를 넣어서 자,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 왼쪽 손가락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통과시켜 주세요. 자, 넉넉하게 요 정도 통과시키셨으면 자, 여기 후크로 요거를 이렇게 잡으시고 자, 왼쪽 손가락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줄을 잡아줬죠? 그리고 나서 후크를 당겨서 줄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길이를 조금 한 번 더 맞춰 주시고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숄이 달렸죠? 자, 세 줄로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은 이렇게 여섯 줄이 됩니다. 그래서 27cm를 잡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끝에 선 잘 맞춰서 잡고 자, 쭉 와서 자, 반 접어서 자, 여기 꼬이지 않게 잘 잡으시고 자, 그 다음 공간에 후크 넣어서 자, 후크 넣는 방향은 자, 바깥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리 통과 요 두 손가락으로 잡아서 당겨주고 자, 다시 요거를 감아주세요. 요줄 감고 두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통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겨주시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길이가 맞도록 잡으시고 통과 위에서 아래로 세 줄 다 걸어주고 편물 잡아주고 당겨서 후크로 걸어서 요 줄을 잡아주고 당겨주세요.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쭉 숄을 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는 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숄을 전부 다 달아주세요. 이쪽도 달고 반대편 끝에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끝에 쇼울. 자, 요렇게 쭉 다 달고 나시면은 요 끝에서는 이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온 애들만 어차피 길이를 다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튀어나온 애들만 잘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쇼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도리의 완성 모습이 되겠네요. 이게 넓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실 자체도 엄청 가벼운 걸 썼기 때문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참 지금 한국이 한참 아직도 더울 텐데 겨울 목도리 작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선물용으로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가을 겨울에 선물하실 분들 미리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덜실도 고르시고 하시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가을 겨울용 대비 좀 계속 꾸준하게 만들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 요청 같은 거 조금 반영해서 또 작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목도리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요. 독일에서 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해피 크로셰. 바이바이.